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수출 박준기입니다. 여러분 저를 많이 기다리셨나요? 제가 요즘에 체력을 잘 못하고 있어요. 정말 죄송한 마음이 한가득이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수출 박준기입니다. 여러분 저를 많이 기다리셨나요? 제가 요즘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수출 박준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수출 박준기입니다. 우리가 중고차를 거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플러스 믿음입니다. 그 믿음과 신뢰는 무엇이 증명해 주느냐? 바로 이 차량의 컨디션 플러스 성능적인 부분들이 그 차량의 믿음과 컨디션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수출 박준기입니다. 오늘은 세라토 뭐 이 차량 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수출 박준기입니다. 이 차량은 현대자동차 2010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수출 박준기입니다. 이 차량은 2005년 현대자동차 그랜저 트위지 330 차량입니다. 전체적인 외형만 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고차 수출 박준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잠시 후에 외근을 나가야 되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로체 2005년 그리고 저거 로체 아이 죄송합니다. 아이 다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 오늘 알아볼 차량은 2007년 기아자동차 로체와 그 다음에 저기 보이는 현대자동차 2005년 NF 소나타 2.4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 이 차량은 2012년 기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 전화번호가 나오네. 큰일 났다, 이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수출 박준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수출 박준기입니다. 흔히들 일을 함에 있어서, 친구들 안녕? 나를 소개할게. 나는 아제라야. 나는 일반적인 그랜저 TG랑은 약간 모양이 틀리다고. 나를 자세히 좀 봐주겠어? 응, 오르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을 소개할게요. 저의 이름은 아제라입니다. 저의 이름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수출 박준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수출 박준기입니다. 이 차량은 대우자동차 올류마티즈 차량이고요.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수출 박준기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무덥지는 않네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 이 차량은 2008년 세라토 차량인가? 뭐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 이 차량은 기아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 추운 겨울의 기운은 사라지고 점점 따뜻하고 포근한 봄의 기운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 멀리서 보이는 저 태양 아래 저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 촬영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 이 차량은 2004년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 이 차량은 2004년 현대자동차 마지막 뉴포터 초장축 슈퍼캡 차량입니다. 현대에서 2004년을 기해서 더 이상 뉴포터를 생산하지 않고요. 이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 이 차량은 2004년 뉴포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